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순천대학교가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이 가능한 자체 소유 부지를 공개했습니다. 의대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학 통합 논의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윤민호 기자입니다. 순천시 서면에 있는 순천대 소유 농장 부지입니다. 현재 농업 관련 수업과 실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넓이는 약 10만 제곱미터, 축구장 15개 규모로 순천대는 해당 부지를 전남동북권 대학병원 설립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순천나들목에서 5분 거리로 인근 지자체 주민의 접근이 편하고 충분한 병상 규모도 확보할 수 있는 입지란 평가를 내놨습니다. 의대 건물과 수업 공간은 본교 캠퍼스 안 약 8천 제곱미터 규모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의대 설립을 위해 대학이 보유한 부지와 의대와 부속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전남 동북권과 남해하동 등 경남 서북권 지역 및 모두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순천대는 자체 연구 등을 통해 10여 년 전부터 서면 농장 부지를 의대 대학병원터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설립 후보지 단계일 뿐 앞으로 순천시 등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순천 신대지구, 여수 율촌 등 최적 입지를 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이 더 이루어지면 좀 더 효율적인 위치 또 지역의 의료 수요를 좀 더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또 더 찾아볼 계획입니다. 한편 전라남도가 시작한 경쟁적 의대 추천 공모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순천대는 목포대와 통합 논의를 이어가면서 두 지역의 의대와 대학병원을 각각 설립하자는 입장입니다. 어려운 점을 잘 극복해서 통합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통합을 완성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 의대를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통합 합의서 제출 시한을 오는 20일로 정한 가운데 순천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국내 최초 스마트 항만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항만공사는 최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컨테이너 크레인 국산화를 위한 사업비 458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충분한 안정화 기간을 거쳐 오는 2029년까지 총 7,800억 원 규모의 항만 자동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군이 카카오 메이커스와 농수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군은 카카오가 보유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농수산물 판로를 개척하고 생산자는 보다 안정적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군은 특히 과잉 생산이 예상되는 농수산물을 제값에 판매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자의 재고 부담을 줄이고 가격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밤바다를 배경으로 불꽃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특히 축제 장소를 옮긴 만큼 다양한 콘텐츠로 변화를 시도하고 관람객들의 안전과 편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행사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 불꽃 바다에서 미래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지난해 20만 명의 관람객이 운집했던 이순신 광장에서 처음으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여수시와 축제위원회는 장소 변경과 함께 대형 불꽃과 새로운 콘텐츠로 축제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수엑스포의 상징인 주제관을 활용해 달라진 불꽃쇼를 연출하고 드론 라이트쇼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식전 식후에 버스킹 등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해 흥을 돋우고 특히 식후 공연은 귀가 분산 대책으로도 활용됩니다. 불꽃놀이 외에도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과 향후 환경 친화적인 불꽃놀이 기법을 도입하여 소음과 대기오염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특히 박람회장 기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네 곳의 관람존을 만들어 관람객들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신경을 더 썼습니다. 또 원활한 교통과 주차를 위해 스카이타워에서 만덕동 주민센터까지
일부 도로를 축제 시간에만 통제하고 행사장 주변 10여 곳에 3천 대 규모의 주차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축제 장소 변경에 반대했던 원도심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도 크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인 23년 여수 밤바다 불꽃 축제를 평가한 결과 관람객이 약 18만 2천여 명으로 총 지출 금액이 약 107억여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수의 방문객들이 오실 걸로 예상됨에 따라 직접적인 경제 유발 효과도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은 밤바다 불꽃 축제가 더욱 풍성해진 볼거리와 함께 더 안전하고 여유로운 축제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순천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기간이 사흘에서 이틀로 축소됐습니다. 순천시는 태풍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사흘 동안 열릴 예정이던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을 다음 달 2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예정됐던 개막식과 드론쇼는 3일로 연기됐고 열기구 체험 등의 야외 행사는 다음 달 2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여수시가 장군도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를 내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내년부터 2년 동안 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군도 문화예술 콘텐츠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미디어 아트 공연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장군도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장군도를 새로운 미디어 아트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산업 콘텐츠 육성 사업 공모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금호타이어가 광주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땅 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자금 확보 등 남은 과제가 적지 않아 공장 이전이 당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이전 예정지입니다. 함평군 월야면에 있는 빅그린 산단으로 산업단지 기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이 땅을 사기로 토지주택공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면적은 50만 제곱미터, 대금은 1160억여 원으로 2029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로써 광주공장 이전을 위한 첫 단추는 끼우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공장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1조 2천억 원. 현재 광주공장 땅의 용도를 주거나 상업용지로 바꾼 뒤 팔아서 충당해야 하는데 우선은 용도 변경부터 쉽지 않습니다. 광주시는 원칙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공장을 한평으로 이전한다고 믿을 만한 단계가 됐을 때 협의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특히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착공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지 저희들이 그 후속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광주공장 땅을 개발할 투자자 찾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당초 이 땅을 개발하기로 했던 미래에셋 컨소시엄도 사업을 포기하고 손을 떼버린 상황입니다. 결국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고 공장 이전 자금이 어느 정도 조달돼야 비로소 행정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시기가 언제쯤일지는 현재로선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양시 진상면에서 오는 12월 여순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이 시작됩니다. 광양시와 여순 사건 광양유족회는 지난해 여순위원회 측에 진상면 매티제 발굴을 요청했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유해 발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제는 여순 사건 당시 광양 지역 희생자뿐만 아니라 하동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등이 처형을 당한 곳으로 지금까지 지형이 변하지 않아 유해 매장 가능성이 큰 장소입니다. 섬 지역인 고흥군 남양면 우도마을에 다음 달부터 수돗물이 공급됩니다. 고흥군은 40억 원을 투입해 육상 관로와 배수지 정비를 완료하고 현재 가정급수 내부 관로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도마을 50여 세대는 그동안 마을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해왔으며 가뭄시 물이 부족하고 염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된 목포시 관련 민원이 전남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주차 같은 교통 관련 민원이 대부분인데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신광아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된 지역 민원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목포시 민원실. 하루 평균 170건, 올 들어 지금까지 5만 678건의 각종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같은 기간 순천시 4만 건, 여수시 3만 9천 건, 광양시 2만 3천 건에 비해 많은 것으로 민원 접수 전남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목포시 민원은 해마다 증가 추세로 지난해는 6만 건을 넘겼고 지난 2018년과 비교하면 412%나 증가한 것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해보니 불법 주정차를 중심으로 장소 위주의 교통 민원이 87%에 달했습니다. 2년 전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안전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신고 정신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급증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교통 지도가 계도 위주로 낮춰진 것도 국민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민원이 급증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단속 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을 통한 단속 건수는 통계가 무의미할 정도로 적습니다. 목포시는 주차장 면적이 절대 부족하고 상가에서의 민원 등 강력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단속 건수보다는 저희가 이제 계도 위주이기 때문에 단속은 좀 적고요. 그 대신에 이제 안전신문고로 접수돼서 행안부로 올라가는 그런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목포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정차 위반 민원이 급증한 곳에는 공영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54제곱킬로미터의 비좁은 도시 면적에 10만 4,500대의 차량이 등록된 목포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산단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여수 국가산단과 율촌 1산단에 설치된 저효율 가로등과 터널 등이 전면 교체됩니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국비와 시비 각각 5억 원과 기업 투자금 6억 7천만 원을 확보하고 최근 업체를 선정했으며 내년 2월까지 효율이 떨어지는 가로등과 터널 등 2,700여 개를 고효율 조명 등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전력 사용량을 51% 줄이고 절감된 전기요금 1억 9천여만 원을 투자한 민간 기업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순천대학교가 제일대와 청암대, 한영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각 대학은 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재 육성, 취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순천대는 공동 교육과정 개발과 플랫폼 공유 시스템 구축으로 대학의 역량을 결집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가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석유화학 분야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는 여수시가 전라남도와 GS칼텍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과 협업해 선정됐으며 총 사업비는 국비 85억 원, 지방비 8억 5천만 원 등 201억 원 규모입니다.